내일 저희가 살펴볼 만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반종민 소장님이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제가 보는 종목은 대명에너지입니다. 대명에너지. 네, 이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기반 신재생 에너지 업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IRA 관련된 시행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형 태양광 제조업체인 이제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다. 즉 그 인플레이션 감축할 법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국내도 역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에 비롯돼서 유럽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슈를 강력하게 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지 않나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유럽 8개국이 해상풍력 에너지 확대 방안을 좀 합의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업 역시 대명에너지 역시 그 풍력 에너지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를 다루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럽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도 같이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별 다른 그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상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좀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21,000원 부근이 그 이탈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 부분들을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이상 한 번은 돌파를 할 겁니다. 24,500원 이상을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2만 원 이하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보실 전략이시고 송가람 전문가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내일 시초가로 오늘 강했던 원전주를 이어서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진 이 종목이 있는데요. 우진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주로서 현재 이 원전 설계주들이 한 차례 악재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우진도 같이 내려왔지만 여기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설계 쪽보다는 이제 기기 쪽, 정비 쪽 파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전주 당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강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크게 밀림 없이 어느 정도 거래량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FOMC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발표가 되더라도 원전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해외에서의 발주 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나 이런 이슈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전 강세 흐름 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설계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시공 관련된 업체, 이 업체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설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소송을 이번에 걸었죠. 이런 소송을 통해서 원천 기술이 미국에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 관련 회사들은 아무래도 수주만큼의 이익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외에 여기에 관련된 시설 관련된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우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서 비파괴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원전의 안정성을 파괴 없이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목표가는 12,6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8,100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가격대는 내일 시초가로 접근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대명에너지와 우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내일 시장 시작할 때 한번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새벽에도 또 미국에서의 기업 실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AMD나 에어비앤비 같은 종목들, 대본 에너지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 내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내일도 또 우리 시장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 실적들이 줄줄이 나오니까요. 저희도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오늘 잘 시황 마감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